네, 안녕하세요. 저는 연세대학교 사학과에서 한국 근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이기훈입니다. 저희 호남정신에 대한 일련의 강의 중에서 제가 맡은 부분은 민족운동입니다. 원래는 이제 호남의 민족운동을 다 다뤄야 되지만 모두 다 커버하기가 너무 많아서요. 저희는 광주 전남의 민족운동을 일단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사실 이제 민족운동이라고 하면 의병 전쟁까지 다 포함해서 강의를 해야겠지만 그런 구한말의 민족운동은 다 커버할 수가 없어서 일제하에 광주 전남의 민족운동을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이제 시기에 따라서 네 가지 강의를 할 겁니다. 네 가지 요점이 있는데요. 하나는 민족운동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라는 게첫 번째고요. 그 다음, 3.1운동, 그리고 1920년대 민족운동과, 그리고 마지막으로 1930, 40년대 민족운동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민족운동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제 독립운동이라고도 하고, 뭐, 민족운동이라고도 하고, 민족해방운동이라고도 하고,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데, 저는 이제 그냥 민족운동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민족운동이라는 게 과연 뭘까? 제가 여기 이제 몇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요. 운동, 그러니까 무브먼트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뭐 다양한 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사회운동, 노동운동 또는 뭐 시민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학생운동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뭐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그 운동의 이름이 붙기도 하고요. 어떤 목표를 가지냐에 따라서 운동의 목표 이름이 붙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주체가 하든 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든 운동이라고 하는 건 옳다고 하는 가치를 사회 속에서 실현하는 게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것은 하나는 주체,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각적으로 노력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어떤 방식이든 굉장히 많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운동을 하는 것인데,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주체는 사회 속의 사람들이고요. 두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옳다고 생각하는 가치를 어떤 사람들이 실현하는가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민족 운동이라고 하는 건, 주체와 목표가 민족이란 말에 다 한꺼번에 녹아 있는 겁니다. 학생 운동은 학생들이 하는 운동이고요. 노동운동은 노동자들이 하는 운동입니다. 농민운동은 농민들이 하는 것이죠. 여성운동은 여성들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민족운동이라고 하면 민족운동은 민족이 하는 운동이기도 하지만 민족이라는 게 목표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민족의 해방 또는 민족의 뭐 번영이나 발전, 독립 이런 여러 가지 다각적인 가치들을 구현하려고 하는 게 이제 민족 운동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식민지 하에서 그러니까 국권을 상실한 속에서의 민족 운동은 더 다른 의미를 가지게 되겠죠. 사실은 보통 뭐 국권을 잃을 위기에 처했을 때부터 이제 다 민족 운동이라고 하긴 하죠. 그러니까 대한제국기나 뭐 이런 애국개몽 운동이라든가. 또 의병운동이라든가 하는 거다 민족운동의 범주에 포함되는데요. 저희는 지금 일단 식민지하에서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이제 이걸 다룹니다. 그래서 민족 해방을 위해서 노력하는 그러니까 독립이죠. 식민지로부터의 해방을 위해서 이제 노력하는 모든 게 여기 다 포함되는데 그건 직접적으로 독립을 요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식민지배에 대한 직간접적인 거부와 저항운동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사실 이제 교과서에서 독립운동, 민족운동을 배웁니다. 그리고 굉장히 너무 당연한 일치로 독립운동,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그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학자들은 이제 대학에서 역사학을 가르치면서 제가 처음 학생들한테 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외웠던 것으로 생각하지 말고 상상을 해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시기로 돌아가 봅시다. 사실 독립이라고 하는 우리는 굉장히 당연한 결과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민국가, 독립된 주권국가를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우린 늘 있었잖아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이제 아주 나이 드신 연만하신 분들을 제외하면 70대를 제외하면 그렇죠? 보통은 다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식민지라고 하는 건 국가가 없어요. 그리고 독립을 그냥 독립할게요. 그러면 독립되는 게 아니고요. 일본 제국이 무너져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일본 제국주의 체계가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그 자체로 사실 진짜 일본 제국이 무너졌잖아요. 한국이 독립했다고 하는 건 일본 제국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을 했고 그리고 패전의 결과로 일본 제국은 진짜 해체돼 버립니다. 모든 식민지를 다 잃고 일본 제국이 해체되죠. 무조건 한국의 결과잖아요. 그 수준이 되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제국이 완전히 무너지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일본 제국주의가 거의 치명적으로 해체되어야만 조선은 독립하는 겁니다. 식민지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민족주의, 민족운동, 독립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당시의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조직화된 물리력, 제국주의 국가로서의 일본, 이 일본 제국주의 체계가 어느 정도까지는 무너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여기서 제가 뭐 이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냥 이탈이라고 하는 게 단순히 그냥 뭐 탈주, 그러니까 바깥으로 좀 나간다라는 게 아니고요. 민족 독립의 국가와 사회 체제를 구성을 하는 거잖아요. 국가 하나 만드는 겁니다. 그런 건 이제 제국주의 체제가 무너지는 것이고 그건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거죠. 실제로 한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건 세계사적 전환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사건이니까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민족 운동을 한다고 하는 건요. 당시 입장에서는 세상을 그야말로 세계를 변화시키는 차원의 변화를 가져오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요즘에 그냥 강한 나라 정도 수준이 아니고 그 무렵에 그러니까 1910년에서 1945년 사이에 일본 제국주의는 아시아 최강의 제국주의 국가였어요. 그리고 유럽 열강하고도 어깨를 나란히 하는 아주 강대한 제국주의 국가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식민지로서 세계를 분할하고 있었으니까 이걸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중차대한 시도고 세계사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시도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독립운동, 민족운동이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세계사적 사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계를 전체를, 세계의 구조를 바꾸는 아주 큰 시각과 관점과 계획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주어져 있는 그러니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저희한테는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미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주어져 있는 게 아니고 없어요. 그런 나라 자체가 없고 일본 제국주의라고 하는 거대한 세력이 존재하고 있고 그 국가 체제 하에서 제국주의 체제하에 식민지에 불과해요. 이걸 어떻게 해체시키고 이 제국주의의 지배 체제를 해체시켜야 되는가라는 점에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져 있는 이 관점이 아니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려면 민족 운동사를 이해하려면 당대인들의 시각에서 바라봐야 되는 거죠. 당대의 사람들은 이거 문제를 어떻게 바라봤을까? 그러니까 그냥 막연히 독립은 해야 돼 라는 이거 당위라고 그러죠. 맞는 거니까 해야 돼 라고 하는 걸로 이거 사람들을 설득할 수는 없는 거죠. 실제로 가능한 일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는 그 목표한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가능한 방식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니까 이런 방식 저런 방식에 다 고민을 많이 하죠. 특히나 세계를 바꾸는 거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사적인 변화나 세계사의 여러 가지 조류나 세계적인 운동들, 세계사적인 뭐 사람들이 어떤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어떤 변화가 있는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을 아주 아주 많이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 그들이 어떤 선택을 하게 되는가 이런 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자, 1번 첫 번째 역사주의라는 것, 그러니까 그 역사주의라는 게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에서 이해하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이 봤을 때,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세력을 막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그리고 목표로 하는 게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 이런 걸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관심을 가지는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때의 사람들의 선택한 사회주의라고 하는 걸 지금 북한하고 연결시켜서 이해할 필요는 이해해서는 필요가 없는 게 아니고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무렵의 사회주의라고는 이제 막뭐 체제로서의 사회주의가 시작된 시점이고요. 어떤 체제가 될지는 사실 모르는 거죠. 그들이 봤을 때는 제국주의 체제의 붕괴라는 측면에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었던 겁니다. 이 점에서 이해해야지 지금 와서 빨갱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그건 좀 곤란하다라는 점입니다. 동시에 또 하나는 다양한 역사적 기원과 축적이라고 여기 제가 여기 이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뭐냐면 오늘날의 이제 대한민국 지금 우리 사회를 만들어 온 그런 역사적 근원들에 대해서 하나만 갖고 딱 설명하려고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정통론 뭐 이런 건데요. 딱 아주 그야말로 정통, 오소독스한 그런 흐름이 있고 그게 지금 다른 것들은 다 아니고 그게 지금 한국으로 딱 왔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게 그 다양한 경험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를 만든 거다. 그리고 운동도 마찬가지로 다양한 이념과 경험들이 축적되고 서로 교류하면서 오늘날에 우리 사회를 만들어내는 바탕과 경험이 됐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옳을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이제 3.1운동입니다. 제일 중요한 우리 민족 운동 중에 하나죠. 그래서 저희가 모든 운동을 어차피 다 다룰 수는 없으니까 주요한 운동들을 다루는데 3.1운동을 처음 한건이 사건이 큰 운동이기도 하고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세계사적 변화, 세계적 변화, 민족 운동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계적 변화와 맥을 같이 해야 된다는 점을 또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실 20세기 초반에 한국이 국권을 잃고 대한제국이 국권을 잃고 식민지가 된 이후에 가장 큰 세계사적 사건들이 사실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잖아요. 그 경우에 이제 1차 대전이 생겼어요. 1차 대전이 났고 1차 대전의 결과는 자, 제국주의 국가들, 여러 제국주의 국가들이 붕괴해버립니다. 러시아도 무너졌고, 독일 제국도 무너졌죠. 그리고 세계를 다시 재편하는 과제가 전후의 세계에 주어집니다. 자, 그럴 때, 미국이 사실 주도했어야 되는데, 끝까지 주도하지는 못한 거지만, 이 세계 재편, 체제 재편이라고 하는 건, 제국이 붕괴됐을 때그 제국을 서로 다시 그 땅을 나눠 먹는 게 아니고, 고 제국의 영역을 국민국가, 민족국가들로 분할하는 거였어요. 자,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는 거기서 나타나는 원칙입니다. 그 제국을 해체하고 난 지역, 제국의 이제 지역들을 해서 그럼 국가를 어떤 민족들을, 사실 민족체, 민족이라고 하는 건 엄청 많은데 그 각각 다 족속마다 하나씩 국가를 만들어 이렇게는 안 되는 거니까 그중에 국가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은 나라를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게 민족 자결인 거죠. 그러니까 민족은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독립할, 스스로 국가를 구성할 수 있는 민족들이 자결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1운동은 조선인들이, 식민지 조선의 조선 사람, 한국 사람들이 우리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자라는 겁니다. 이 세계 재편, 국민국가를 만드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일본 식민지가 거기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건 사람들이 알아요. 아는데 이 세계사적 재편의 과정에서 실제로 이 국민국가를 만드는 그 세계 체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충돌이 발생하거든요. 러시아 혁명도 났고 그 충돌의 과정에서 일본의 식민지인 조선도 그 적용 범위에 해당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 전에
그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그렇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첫 번째는 뭐냐면 조선인들이 그럴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걸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게 독립선언과 만세 시위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들었는데 그래서 그걸 처음 주도한 건 사실 이제 기독교 세력, 기독교나 천도교나 그리고 청년학생, 지식인들, 유림들이죠. 전남 지역의 경우에는 이제 광주나 목포나 서부 지역은 기독교나 청년학생들이 많았고, 약 동부 지역에서는 유림들이 또 많이 나타났고, 기독교 세력도 같이 있고요. 이렇게 이제 이렇게 연합해서 지식인들이 주도합니다만, 3.1운동이 되게 큰 역사적 경험이 될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다수의 민중들이 참여해서입니다. 그건,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족운동은 민족이 주체가 돼서 민족 독립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민족이라는 그 구성원들이라는 게 사실은 수많은 민중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민족의 실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식인들이 이 운동을 기획했을 때 자기들끼리 만세 부르고 끝나는 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이 시위의 과정에 참여하는 거죠. 시위 과정에 참여하고 만세를 같이 불러줌으로써 만세를 같이 부르고 스스로 자기 일처럼 기뻐하고 조선이 독립됐다고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광주 시위에 대한 회고인데요. 만세를 쫙 부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 참여했다는 겁니다. 막 친일파라고 지목되는 사람들도 하고 거지들도 하고 장사하고 있는 사람들도 다 참여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아주 열렬하게 일본 경찰이 나와서 막 붙잡으니까 안 붙잡힌 손으로도 다시 만세를 부르고 때려도 만세를 부르고 죽여도 만세를 부르고 하는 이 민중들의 실체, 이 조선인들이 우리의 민족이 실제로 만세를 부르고 독립운동에 우리의 구호에 동참하는구나라는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경험이 되고 자산이 되고 이후에 운동을 할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겁니다. 자, 이게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이 사람들이 민족 독립, 민족의 대다수가 민족 독립이라는 구호에 공감을 하는구나라는 걸 보여줍니다. 그 민족이, 그리고 그 공감에 의해서 같이 싸울 수 있구나라는 게 일단 사람들, 운동을 처음 기획했던 사람들, 운동을 처음 주도한 사람들, 지식인들한테 확신을 심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운동에 참여했던 민중들도 아, 내가 저 안에 들어가 있구나라는 확신을 함께 할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그 전에도,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뭐 의병이라든지 또는 동학농민운동이라든지 이런 때도 싸우는 민중들은 있죠. 그런데 그 싸우는 민중들의 경우에는 사실 뭐 동학의 일원으로 참여한다든가 그럴 경우에 이게 저 멀리 있는 함경도 사람들하고 내가 같이 투쟁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싸우는 거였잖아요. 우리 동네 사람들하고 같이 가는 우리 동네 동학 저기 접주하고 같이 가고 우리 동네 동원 조직하고 함께 하고 이런 거였거든요. 뭐 국가의식이라는 건 있긴 했지만 이게 저쪽 아주 구체적으로 저기 함경도 평안도 이런 데 사람들하고 다 같이 해서 뭔가를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생각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이죠. 일반 민중들의 경우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지금 여기 제가 써놓은 건 영암의 사례입니다. 영암에서 만세 운동을 한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해요. 천도교, 기독교, 불교 한 단체가 합동하고 민족대표 33인이 선언서를 발표했으며 여기 호응해서 서울에서 일단 만세를 불렀고 그다음 우리 전라도에서도 광주나 뭐 이런 데서 많은 만세를 불렀는데 영암에서도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영암이 한 반도의 일원이고 이게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데 우리도 거기 참여해야 된다는 민족의 전체에 우리가 한 부분이라는 의식이 아주 확실해집니다. 그리고 이 공감의 영역, 이 운동에 우리도 참여했다, 함경도도 참여하고 평안도도 참여했다, 저 사람들 다 참여했고 우리가 만세를 부름으로 해서 만세를 부른다라고 하는 것은 민족의 일원임을 확신할 수 있는,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전의 것들이 좀 막연했다면 이건 보다 더 확실한 민족 구성원으로서 나, 우리와 저 다른 지역까지
멀리 먼 평안도까지 한 번도 안 가본 함경도 사람들, 한 번도 안 가본 강원도 사람들 다 함께 민족이 된다라는 것. 그래서 이게 민족의 실체를 지역 단위를 뛰어넘어서 이 이제 장차 독립된 국가를 구성해야 되는 민족의 실체와 민족의 공감대를 확보하고 그 근거가 되는 게 지식인들이 구호로만 외치는 게 아니고 실제 저기 있는 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공감대의 폭 그리고 공감의 확산을 토대로 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또한 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사실 이제 공화제를 군주제가 아니고 공화제를 표방할 수 있는 민주적 권리를 표방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국민 권리에 대한 주장들은 굉장히 혁신적이에요. 사실은 당대 수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가장 혁신적인 주장들을 하는데 이런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이 이때 만들어지는 것이고 동시에 자 처음 만세를 부른 사람들은 다 이제 청년 학생들이 중심입니다. 청년 학생들이나 기독교 신자들 또 천도교 신자들 뭐 이런 분들이 많고 그런데 심지어 유림들도 나이 든 분들도 있지만 사실 만세를 부르는데 앞장선 사람들은 젊은 유림들이 많아요. 자, 이 젊은 지식인들, 이 사람들이 이제 청년들이 되는 청년들이죠. 이 청년들이 3.1운동이 끝나고 나서도 이 경험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1920년대 여러 가지 사회 분야에서 여러 가지 민족 운동의 다양한 운동들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들은 자, 눈으로 확인한 거죠. 눈으로 온몸으로 확인한 거죠. 만세를 부르면서 함께 공감하고 만세를 부르고 시위를 이끌고 군중과 함께 했던 이 경험이 후대 이분들이 뭐 일부는 감옥에 간 분도 있고 감옥에 가는 걸 여행이 면한 분도 있겠지만 그 경험의 차이를 뭐 감옥을 갔다 왔든 안 가지 않았든 간에 20년대 함께 조선의 독립이나 또 조선 사회의 더 긍정적인 변화를 위해서 더 평등한 사회를 위해서 사회와 지역과 민족을 위해서 함께 싸울 수 있는 투쟁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 구체적인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는가는 좀 이따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